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3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남자가 큰 깨달음에 도달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환희지라 합니다. 이후 이구지는 다른 성품이 없어진 경지이고 발광지는 맑음이 운동에 달한 상태다. 깨달음이 원만해지는 염해지, 버릴 것이 없어진 난승지, 진여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는 현전지가 쪼개집니다. 진여의 끝을 다하는 원행지, 한결같은 진여의인 부동지, 진여의 작용을 바라는 선해지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법은지는 마음이 열반의 바다를 덮는 상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 십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 그 열 가지 명목이나 또 같이요. 첫째는 환희지. 이건 이제 비유가 아니고 그냥 든 거죠. 법으로 다 든 거죠. 아까 사가행에서 삼가행만 비유로 나왔고, 칩지. 칩지는 안 적어도 되지요. 환이지. 이구지. 그 전에 화엄경에서 많이 했고, 제교. 행사인가 뭐인가 천태 사교에 했잖아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맞는가? 모르겠네.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하도 해서 외웠지. 내가 일부러 외우려고 생각도 안 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저절로 외워져 버리지.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꾸 하다 보면은 말을 배워서 어른같이 말 잘해 버리지. 난승지 다음에 현전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환희지가 제일지요. 기쁘란 자를 저렇게도 써요. 기쁘란 자. 환희. 환희란 말. 법기 선열. 이 환 자. 알아나 이 선남자가 대보리에 대해서, 아까는 아나나 안 나왔더만 이제 밖에서 이제 아나나 불렀죠. 아까는 그냥 막 나왔었죠. 이 선남자가 대보리에, 위대한 보리에 대해서 선득 통달하여 잘 통달을 얻어서 깨달음이 열애와 통하여 부처님하고 같이 되어서 부처님은 경계를 다하는 것이, 여기서부터는 칩성이라, 이제, 열 성인의 경지에, 여기서부터 진여를 체득하지요. 칩진여. 칩진여 가운데에는 변만 진여를 얻게 되는 거죠. 법신을 칭득하는,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귀신론에 나오죠. 법신보살은 이제 초지부터서 제10지까지를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아까는 가행보살이고 사가행은 사가행 전은 삼면보살이고 보살은 보살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신보살이라고 그래요. 법신보살. 법신을 징득하니까 법신보살이요. 칩진여를 닦아서 징득하기 때문에.
초지에서도 진연을 진연 명칭이 다 있어요. 변만 진연이 뭔 진연이 하는 진여가 열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전부 다 진여가 바로 법신 아니요? 진여란 말이나 법신이란 말이나 서로 통해요.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전남자가 대보리에 대해서 잘 통달함을 얻어서 깨달음이 열애와 통하는 것, 통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만지녀, 두루 변자 원만이라는 만자, 변만지녀를 징득한다고 유식론, 성유식론 같은데 누가 사지론이나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것을 환익이라고 한다. 기쁘다고 해서 환익이라고 하지요. 법이 선혈이 넘쳐 흐르는 거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재벌가 되면은 기쁘겠죠. 뭐 나쁠 게 없잖아요. 한국의 갑부가 되든지 세계 갑부가 되면은 아마 그 사람 좋아할 거예요. 갑부된 것을 싫어하면은 그런 건안 하겠지만은 그거 다 좋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여기 환희지도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재산,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정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여러 가지 그런 보리 그런 것들을 다 징득해가지고 오보리 가운데는 무상보리를 얻지요. 대보리가 바로 무상보리 아니요? 위 없는 최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그래서 하나가 바로 일체고, 일체가 바로 하나에서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공불공열회장. 그걸 다 체득해가지고 읽다가 서로 직하고 크고자 한 것이 걸림이 없는 그러한 그 견도위에 지금 해당이 되지요. 유식론에 견도위, 뭐 수도위, 무슨 위가 나오지요. 그저 천체 사교위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를 환희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망한 것을 처음으로 이제 성취해서 통달했기 때문에 환희라 이제 그래서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아까 세간이라고 그랬죠. 사면이나 가행위는 그래서 이제 출세간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때가 제일 기쁘지. 나는 그 전에 가서 이제 조그마한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엄궁 조그마한 그 민가 하나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이제 큰 조금 덩치가 좀 크잖아요. 가암산 거다 비하면 코딱지만한 데서 좀 이제 콧구멍만 하거든. 그걸로 이제 바꾸어 질때 그때 조금 약간 쾌감이 있대요. 그 후로 이제 산을 사고 벗사람은 별로 기쁜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그와 같은 경지가 환희지라. 그러니까 그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처음 들어가니까 환희지. 나중에 땅을 더 훨씬 과거보다 800평에서 3000평이 더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도 그 다음에는 아무 그런 감각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면 희열이라는 게. 그와 같은 아마
그 마음을 묘사한 것이 아마 여기 이제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처음 들어가는 그 차원에서 아마 관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할 건데 내가 비유로 그렇게 그와 비슷한 경우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거지. 그까이건 뭐 코딱지만한 그거나 콧구멍만한 것이나 뭐 다 별것도 아닌 건데 뭐. 그래서 출세의 마음을 처음으로 징득해서 옛날에 얻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얻었고 또 광대한 불사의 부처님의 사용에 대해서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환희를 낸다는 거예요. 환희가 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구지라 때를 떠난 것. 이성이 다른 모든 다른 성질이 같은 게 같은 것으로 되고 같은 데 들어가고 같은 동성이 또한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은 차별이죠. 모든 세간의 차별법이 다 평등으로 된다 말이야. 동이란 말은 평등 아니요? 같을 동자는 평등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차별에서 평등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평등까지 또 뛰어버려요. 처음에는 차별이고 차별에서 여기서 이제 한 계단 뛰어가지고 평등이다 말이에요. 평등 경지에 도달한 거지 이제 차별에서. 차별에서 평등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뭐가 돼야 돼요? 평등까지도 떠나죠. 평등도 뛰어난 거예요. 여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다원론에서 일원론으로 이제 일원론에서 초원론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요. 다원론은 차별 아니요? 다원론에서 더 올라가면은 일원론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일원으로 다원에서 일원. 여기는 이성이죠. 일원은 동생이요. 같은 동자 동생이고 다원은 이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없죠. 없는데 나는 여기다 이제 말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초원론을 그 전에 말했죠. 초원 예? 이론론보다 더 상위가 초원이라. 여기는 이제 동성도 또한 없어진 거. 그렇게 되어야 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성이 천차만별 다른 차별이 같은 동일한 평등으로 동화가 되고 평등의 경지에 들게 되고 또 평등의 동성까지도 또한 없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구지다만 때를 떠났으니까 마음의 때를 떠나는 거죠. 이부지보살이 되면 몸에 때도 안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설파스님이 그랬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했죠. 그래서 환희지에서는 주로 보시행을 닦아서 보시를 함으로써 자기 마음도 기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보시바람일 받는 사람도 기뻐서 서로가 기뻐하니까 그게 보시바람일을 주로 닦는다고 그랬죠. 이부지는 이제 지계바라밀 계행을 잘 지키니까 더러운
오히려 뭐 때를 떠났다 해서 이구지라고 가죠. 십바람일 중에 주로 지게바람일을 많이 닦는 거요. 그렇게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지죠. 개가 청정하면은 때를 떠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발광지라 이제 광채가 나요. 이제 비까비까하게 이제 갈고 닦으면은 빛이 나죠. 거울도 먼지를 닦아내면은 거울이 잘 비치죠. 저런 이제 보석도 잘 갈고 닦으면은 반짝거리는 빛이 나죠. 오리원은 성자처럼 가슴 속 깊이 반짝이네 하늘. 어? 사랑하는 노래 그런 게 있어요. 연인들이. 그러니까 오리원은 그 별 성자처럼 가슴 속 깊이 그 상대 자기 애인이 가슴 속 깊이 반짝인단 말이야. 반짝이는 게 발광인지 뭐. 빛이 나죠. 세 번째는 발광지라. 정극 광통달 적조 함어공 나오죠. 능엄경에. 그와 같이 정극하여 청정함이 지극해서. 청정함은 아까 이구가 청정한 거죠. 이구지에서. 이구지에서 이구지에 더 극치가 되어서 밝은 자 광명이 나는 것이 정극 광통달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발광지라고 이름한다. 광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칠광자 발광이 아니에요. 미칠광자는 마음이 미친 것이 발광이고 여기는 침광이 바라는 거예요. 옛날 거울이 때를 닦아진 후에 더 잘 닦아놓으면 밝은 빛이 나듯이 여섯 가지 신통을 바랍니다. 여기 발광지에서 신통 광명하지요. 신통이나 광명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신통이 날 정도면 마음이 광명하기 때문에 신통이 나요. 네 번째는 염해진. 화엄경보다는 굉장히 간단하죠. 화엄경은 설명이 몇 장씩 나가는데 여는 그냥 목차만 명목만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그거보다 또 한 계단 더 높아진 거죠. 밝은 것이 또 지극에서 깨달은 그 각이 보리가 원만해진 것이 각이 바로 보리 아니요? 그걸 연해지라고 한다. 연해지는 발광기보다 더 빛나는 지혜, 빛나는 불꽃 같은 지혜가 밝은 태양 같은 지혜가 막 눈부시게 나는 거죠. 유식론이나 금광명 경에서는 번뇌의 섭을 불태운다고 하지요. 번뇌의 나무를 태워버린다. 섭이라 해서는 뗄감이 섭 아니요? 소 번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연해지 의미라요. 번외를 섭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섭. 뗄감. 섭신자. 섭신자. 번외의 섭을 불태운다. 소 번외신이라. 그 전에 석화정처럼. 석화정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은 석화정을 이렇게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썼다 어제. 석화정. 석화정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이야기 했었겠네. 몰라요. 율곡선생이 인진연한 날 것을 알고 양병 10만을 주장했죠. 그래도 당파싸움에 그 율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군대 10만을 양성 안 했어. 안 해가지고 일본이 침략을 할 때 크게 당했잖아요.
그때 승병들이 아니었으면 크게 당하지요. 승병하고 또 명나라 이여송이 이여백이 그 사람이 구원군 아니었으면 쫄딱 망해서 바가지 차고 그야말로 2조 500년이 불과 200년 만에 망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불행 중 참 다행으로 그렇게 다시 8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다시 수복을 했기는 했지요. 그래야지 율곡 선생이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서 임진강 강가에다가 정자를 만들었어. 정자. 정자가 저도 한 3칸, 4칸쯤 짓잖아요. 그런데 정자를 만들 때도 일부러 나무에 그 공이가 있는 거, 소나무에 그 공이 빨간 그 나무 속에 송진이 많은 나무가 있죠. 그런 나무로 바짝 마른 나무로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을 석화쟁이라고 지었어. 그런 사람들은 참 그런 분들은 세상 일을 잘 아신 거죠. 선조대왕이 일본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서울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이제 진의주로 도망가는 판인데 그때 비는 억수로 오는 거라 또 참 재수없게 비가 막 폭우로 막 쏟아지는데 그래도 도망쳐야지요. 그런데 임진강이 저쪽에 한강에서 저쪽 이북에 가려면 임진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진강 강가에 다녀오니까 말이죠.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또 캄캄한 칠야삼경이라 지척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정자에서 비를 피하려고 정자에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횃불로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정자에 간판을 보니까 석화쟁이라. 그러니까 오성 하늠 같은 이들이 그걸 석화쟁을 딱 보더니 우리가 여기서 건너가려면은 이 정자를 불태워야 한단 말이야. 불태우면은 그 간솔로 그냥 것이 소나무 그 송진 나오는 그는 바짝 마른 나무로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불타면 비가 억수로 와도 안 꺼지잖아요. 그리고 또 단시간에 타서 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타지요. 나무, 기둥나무 같은 거 커가지고 그게 여러 개뭐 대들보 같은 거 있어가지고 몇 시간을 타야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그동안에 이제 불을 놓고 이제 그 캄캄해서 칠야삼경이라서 지척을 분간 못하니까 불러오면 그 주위가 그냥 훤하게 저쪽 강 건너까지도 환하거든. 그래서 무사히 이제 배를 것이 이제 조그마한 똑딱배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임진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 석화쟁이라 불을 놓은 정자라 노을석자요. 율곡이 선조대왕이 거기까지 와서 폭우를 만나고 칠야삼경 밤중이 돼가지고 지척을 분간 못할 경우를 미리서 알아가지고 그 정자를 미리서 지어가지고 정자 이름도 석화쟁이라 노을석자거든. 불을 놓아라 불태우라는 정자 아니오? 얼마나 잘 알았으면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정자 불타버렸는데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그 터에다가 석화쟁이라고 돌석자로 뜻 같다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불로만 안 되니까 막 그랬겠지. 야 그때만 불렀지. 그래서 지금은 석화쟁으로 변했다잖아. 그렇게 불을 놓을 때 번외의 숲을 태워서 환하게 그 캄캄한 밤중에 막먼 거리에 그냥 수백 미터 한 거리에 둘레에 그냥 환하게 밝히죠. 그거와 같은 게 염해라. 다섯 번째는 난성기라. 싯바람일로 다 배대하면 돼요. 여기서는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주로 닦는 게 염해지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을 주로 닦는 게 난성기고 그렇게
싯바람일로 배대하면 됩니다. 일체 동의의 능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난성지라고 말한다. 아까 동성과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동성, 이성을 그야말로 참 높이 뛰어나서 멀리 뛰어나서 일체 동의성은 그 난성지 보살의 관념 속에 마음 속에 이르지 아니해요. 그걸 초월한 지가 오래란 말이에요. 세간 출세간법을 다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지, 속지, 그러니까 속죄법, 진죄법 그런 것 두 가지를 다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난성기라고 이름해요. 난성기라서는 가장 훌륭해서 능가하기가 어렵다. 이길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난성기 보살이 대단한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난성기라고 했죠. 능가심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그와 같이 능가할 수 없는 게 난성기라. 난생이요. 여섯 번째는 현전지라. 앞에 나타난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전체 대용이 앞에 나타나죠. 이제 전체의 큰 용이 앞에 나타난다. 자꾸 이제 공부가 더 높아지는 그런 계절아요. 무위진여의 무위진여라 하선 유위를 초월한 함이 없는 절대의 절대성이죠. 무위진여의 성이 청정하고 또한 밖에 드러나는 것이 진여성이 아주 순결하고 청정하고 또는 밖에 드러날 노자요. 드러나는 것이 현전지라고 이름한다. 앞에 나타났으니까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유유 공룡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능가할 자 없지요. 그래서 무위 진여성이 나타나가지고 견성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 묘한 성품을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힘이 나타난단 말이죠. 진여가 나타난 거예요. 진여가 나타나면은 뭐 제대로 되는 거죠. 진여 전체 대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화엄경이나 금광명경에서는 그 사람은 공행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공행. 공을 쌓는 수행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공행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무위진여가 나타난 걸로 말했잖아요? 그게 조금 다르죠? 다른 금광명경이나 화엄경은 공행이 나타난 걸로 했죠? 공행이 현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금광명경이나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제 말했고 능엄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진여가 현현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진여가 나타난 걸로. 아까 무위 진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만 다르지 비슷하지 뭐. 일곱 번째는 원행기라. 멀리 가는 원행을 하는 거죠. 진여의 끝까지를 다하는 것, 진여의 그 경계를 다하는 그것이 멀리 행하는 원행지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아주 조예가 더욱 깊어진 거죠. 점입 가경으로 깊이 깊이 멀리 멀리
공부가 아주 50복 간 사람하고 100복 간 사람하고 다르죠? 예? 또 50복 가고 100복 간 사람 보고 비웃는 수가 있는데, 전쟁하다 도망칠 때 자기는 50보 도망쳤는데 저놈은 100보나 도망쳤다고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비웃지만은 도망치기는 마찬가지다고. 그래서 50보로 50보 100보란 말 쓰잖아요. 그게 맹자의 말에 나오는데 50보 100보보다 더해서 한 1000보 1000보 멀리 가면은 더 완전히 여기는 이제 공부가 깊이 들어간 것을 말한 거라요. 바다에도 바닷가에서만 있으면 깊이가 없지만 바다의 끝없는 깊이 깊이 들어가면 더 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걸 원행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자기 살던 고장에서만 왔다 갔다 구경하는 것은 구경했다고 할 수가 없죠. 한 나라를 전부 다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주를 다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다 돌아보고, 그것만 해도 부족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달나라도 구경하고, 저 별나라도 구경하고, 태양계도 구경하고, 은하계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 더 구경 잘한 거죠.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멀리 간다고 해서 원행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덟 번째는 부동기라.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의 진여의 마음이, 그러니까 전이란 일진여가 항상 그대로 진여가 힘을 크게 발휘를 해서 하나의 진여뿐이란 말이야. 하나의 진여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바로 부동기다. 부동기라서는 요동함이 없는 거죠. 부동기가 되어야 불퇴전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선해지라. 선해지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죠. 여기서는 설법을 잘해서 모든 중생을 잘 교화하는 것을 선해지라고 화엄경에 말했죠. 착한 지혜. 진여의 작용을 말해요. 설법, 변제, 신통, 요용을 다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선해지라고 이름한다. 아까는 이제 진여 묘체가 다면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진여 묘용이, 대용이 이제 크게 나타난 그런 그 힘을 크게 발휘하는 거지요. 그게 선해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법운지가 나오죠. 법운지란 좀 이따 나오는 거. 아나나 이 모든 보살이 이로부터 이미 감으로 여기서부터 수습의 공이 마치면, 그러니까 수행을 수습이라고 해요. 수행 성불할 때까지 수행을 하니까 그 수행하는 공부가 다 마쳐지면 공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지목하여 수습이라고 이름한다. 견도의 무슨 가행이 뭐 수도의 뭐 그렇게 했죠. 수도의가 아니라 수습이죠. 수습의가 여기까지 다 끝난 거죠. 지금 제9지까지. 그 다음에 열 번째 가서 법운지라요. 법운, 법의 구름. 이건 이제 비유죠. 법운지라는 것은 구름 문자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가 올때 태양도 가리우고 하늘을 다 가리워 가지고 대지에 많은 비를 날리는 것처럼 법비가 막이 대지에 흡족하게 날리는 그것을 비유해서 법운지라고 한 거예요. 법흥왕이 중돼가지고 법흥왕이 나중에 중돼했죠 아마. 그 법운거사 호를 받았죠. 자음 묘원이
자비의 그늘과 묘한 구름이 열반 바다를 덮어 마치 저 비 올 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법운지라고 이름한다. 그건 다 비유죠. 지금 만물을 다 적셔주는 거, 큰 윤태, 큰 법비를 내려서 모두를 다 적셔주는 거, 그것을 법운지라고 이름한다. 거기까지가 이제 칩지가 다 끝났습니다.